박지현 씨가 또 이 여자 가수 선배님 노래를 잘해요. 그 일찍 장가 가더니 한이 있네. 노래 속에 한이 있네, 사람. 이제 아내를 보면 안 설레인다면서요? 그거는 아내를 보면 설레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완전 공감. 그만큼 또 다른 설렘이 와요. 어떤 설렘이? 그게 또 아이의 설렘이더라는 거죠. 가정에서는. 설레이는 것보단 참 고마워지고 미안해지고. 미안해져요? 미안해지죠. 에이, 쌍둥이 키우고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는 모습 보면 정말 미안해져요. 안쓰러워서. 그래서 빨리 나가야 돼요. 미안해서. 빨리 나가야 돼. 너무 미안하니까. 그리고 늦게 들어와야 돼. 너무 미안하니까. 자, 됐습니다. 룰렛 돌려주세요. 스탑. 신이 뭐야 이건? 아, 이 노래 오랜만이네요. 아, 신성우, 장호월, 이동규 씨 오랜만입니다. 뭐야 이거? 뭐야? 후! 후! 반짝이던 눈망울로 그렇게 항상 꿈꾸며 그리던 그런 나의 모습이 아냐. 언제까지나 어린 날의 나의 꿈을 찾아가는 거야. 또 다른 나의 세상을 위해 줘. 이제 내겐 그 무엇도 힘들거나 생각진 않아. 혼자만의 싸움뿐인걸. 어렵고 힘들어도 부딪혀 이겨내는 거야. 고통이 항상 나쁘지는 않아. 오히려 내게 힘이 되는 거야. 언제까지나 꿈꿔오던 나의 꿈을 찾아간 거야. 또 다른 나의 세상을 위해 언제까지나 아, 위험했어요. 위험했습니다. 아, 한번 틀렸어요. 예, 한번 틀렸어요. 예. 저는 이 노래가 아까 그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1절이. 1절이 생각보다 기네. 기네. 오, 깜짝 놀랐네. 어, 잘 넘어왔어요. 자, 이번에 다시 우리 허진 씨와 박지현 씨입니다. 네?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조경수 행복이라. 머리 누워신 채 할 수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 다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리. 이 목숨 다 바쳐서 영원히 사랑하리.